자,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예요? 자전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현행법상 오토바이로 분류가 됩니다. 아, 옛날에 그랬어. 아, 옛날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뭘 바뀌었어. 네. 아, 예전법상 오토바이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알던 시대에는. 제가 그 홈쇼핑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전동 바이. 그 당시에는. 예. 그러다가 그러다 바뀌어갖고요. 예. 2020년도에 이제 바뀌었죠. 2020년 말경에. 지금은 전동 킥보드는 예. 오토바이랑 자전거랑 딱 세워놓고, 자, 너 내부반도 들어가 그러면은 예. 자전거 쪽으로 가. 아, 자전거로. 오징어 게임 할 때 예. 이쪽이냐 이쪽이냐 할 때 딱 자전거로 가야 돼. 옛날에는 오토바이였어요. 옛날에는 오토바이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예. 자전거 등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등. 자전거 등. 그러면 예. 자전거, 자전거에는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자전거 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영어로 네, 퍼스널 모빌리티. 그래서 P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네.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 등으로 돼서 그래서 자전거랑 동급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로 갈 수도 있고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의 특례가 같이 인정되는데요. 전동 킥보드가 나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신호 대기하고 계신데요. 자. 오토바이 예. 신호 위반. 에 이 양반 그럼 안 되지. 에 신호 위반. 신호 위반. 옆에 따님이랑 같이 계셔. 따님 가는 출근하실 따님 이제 출근 시켜주면서 예. 아빠랑 따님이랑 같이 계세요. 예.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예. 전동 킥보드 씩씩하게 어디 그냥 갈라고? 그냥 가려고 신호위반. 그리고 저 속도 좀 보세요. 속도 어때? 좀 빨라 안 빨라? 빨라. 빠르죠. 네. 쭉 다음 교차로. 이제 내가 먼저 와 있었어. 네. 자, 아까 그 교차로는 다음 교차로예요. 다음 교차로에서 누가 나타날까? 또 나타났어.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저 녀석 봐라. 예, 이 녀석. 헬멧도 안 쓰셨네. 헬멧. 그죠. 헬멧은 추우니까 요 후드 때문에 안 쓴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는. 헬멧 안 쓰고 가다 넘어져서 예. 머리를 여기다 붙이면. 아우, 큰일 났는데. 죽어요. 죽어요, 진짜로. 예, 죽습니다. 저 후드 모자가 있어서 좀 보호해줄 것 같죠? 아유, 안 그냥 되죠. 치고 들어가요. 큰일 납니다. 예. 이번 영상은. 청재 살고 있는 6학년 3반 스톡 사진작가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예, 매일 아침에 간호사로 근무하는 딸 출근시키고 저도 출근하는데요. 아하, 이거 전동킥보드가 헬멧도 안 쓰고 신호를 두 번이나 연속으로 위반해가는 모습이 보여서 제보합니다. 물론 아까 오토바이가 먼저 손발대로 신호 위반해서 갔고요. 예,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전동킥보다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요? 상당히 아까 속도가 좀 빨랐어, 그죠? 요즘 건 빠릅니다. 많이 날아가요. 전동킥보드가 네. 아까 내가 자전거라 그랬어요, 그죠? 예. 너는 소속이 어디냐? 네, 저는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로 갔다가 저리 가. 넌 오토바이야. 오토바이. 쫓겨날 수 있어. 예. 속도에 따라서. 제한 속도 아니면 최고 속도? 그러니까 예. 어느 속도가 되면은 예. 전동기가 끊어져야 돼. 그럼 전동기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 스톱이지. 스톱이죠. 예. 그지? 스톱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어느 속도? 얼마일 것 같아요? 찍어봐, 그냥 대충. 50. 50? 예. 전동킥보드 자전거가 50까지 달릴 수 있나? 30. 25예요, 25. 25. 제가 볼 때는 한 40보다 더 빠른 것 같이 보여지네요. 그리고 아까 그 빠르게 하는 또 영상이 있었는데 길어서 그냥 잘랐는데. 네. 도로교통법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될 경우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응? 25km가 되면 25, 안 돼. 예. 25km 미만으로 가야 그래 모다가 돌아가는 거야. 예. 그리고 전체 무게가 30km 미만이야. 자, 그래서 어떤 것이냐?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전동킥보드. 그다음에 전동 이륜 평행차는 뭐야? 바퀴 두 개 달린 거. 바퀴 두 개 달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세그웨이 예. 알지? 예, 세그웨이. 그것도 팔아봤나? 예, 세그웨이도 팔아봤어. 세그웨이. 예. 응. 그리고 전동인. 예. 그 전기 자전거 중에서
일반적으로 전기자전거는 PAS라는 페달을 밟을 때 도와주는 페달 어시스턴스 시스템인데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거. 그런데 25km. 25km가 되면 딱 끊어져야 돼. 25km 미만이어야 되고. 그런데도 아까는 문제 빨리 갔어요. 넘어갔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요거는 이 자전거 등에 해당되는 자전거 등 쪽이 아니라, 여 보세요. 얘 이제 빨리 갈 거야. 자, 속도 봐. 자, 점점 멀어져 간다. 이 다음에도 한참 빠르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시속 한 40 정도는 충분히 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에 해당될 때가 있고요. 네. 또 오토바이에 해당될 때가 있는데 속도와 무게입니다.